좋겠다. 괜찮지. 너무 많이 얘는 다 섞으면 안 돼.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하러 가는 날입니다. 삐리 받아가지고 예약을 하긴 했는데 예약 날짜가 또 다가오니까 아 왜 예약했지 싶고 아무 준비 없이 예약한 제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자신도 없고 오늘 무슨 촬영을 하냐면 두 달이나 지나가지고 머쓱한데 유럽 여행 쇼핑하울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찍으니까 너무 노답이어가지고 아예 스튜디오를 빌려봤어요.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들을 많이 하시길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튜디오를 빌려왔습니다. 힘들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다 오려고요. 저는 다녀와볼게요. 죽을 건 깎잖아. 나는 수영을 못 하거든. 내 다행이가 너무 부끄럽다. 어머! 아니! 아니! 야! 아! 하지 말자! 니 뭐 하려고? 준비를 후딱 하고 왔어요. 오늘 사촌 언니 생일이라서 생일 겸 언니가 또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 겸 저희 조카 보러 김해를 가는 날입니다. 친구 집에서 장기 숙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랴부랴 당근마켓으로 뚫어뻥도 사오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경기를 한 번 더 뚫어보고 안 되면은 진짜 이제 업체를 부르려고요. 경기는 포기했어요. 단단히 막혔나 봐요. 제 선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아 머리 쩍쩍이네.
아무튼 쿠션 챙기고 컨실러 챙기고 립 챙기고 오늘 가방은 광고했던 서울 패글백이고요. 유럽 여행을 함께 해준 아주 고마운 가방인데 갈 길이 멀고 짐도 많아가지고 큰 가방을 챙겨 가려고요. 지금 입고 있는 아시티는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인가?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 아시입니다. 유교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낫인데 가릴 때는 또 다 가려진 그런 낫이 되겠습니다. 깊은 브이넥을 진짜 극혐하거든요. 나시가 진짜 폴터넥이 아닌 이상 많이 파여있잖아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려지는 거지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다음 달에 방콕 가거든요. 9월에 방콕 가는데 그때도 들고 갈 거예요. 괜찮지? 어허어허 생각했던 느낌 맞지? 시원하지 않나? 땀이 나나? 여기 에어컨 바로 미친 것 같아. 안 지겹게 사는 인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병동에 네가 제일 안 지겨울 걸 뭐 이러지? 미용실에서 만져. 해가 접어야겠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졸업하던 해에 입학했을 때 아니겠다 했어. 기부금 입학에 졸업. 에휴, 그 정도야. 그래서 너 주식해?
칠비김치 얼마나 매운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쿠팡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왜 그래? 오늘 저녁은 탕수육 나는 거 그리고 한나 감독판 보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실비김치 얼마나 매운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쿠팡플레이 한나를 진짜 재밌게 챙겨봤거든요. 근데 감독? 판이 또 공개됐다 해가지고 제 탕을 치려고 보고 있는데 그 편집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안나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감독판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걸 왜 잘랐지 싶을 정도로 중요한 장면 서사 같은 거를 많이 도려냈더라고요. 며느리가 사준 팬집 그가 남깁니다. 김치가 맵싹하긴 한데 그 짠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김치보다 좀 겉절이 느낌? 그 칼국수 뭐 이런 집 가면 나오는 겉절이 김치? 그런 맛이에요.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아쉽네요. 이분이니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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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5일만에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 주술은 희술은 굿모닝 수름아 희술은 희술은 수름이 데리고 갔다 오려고요. 희술 꾹꾹깍깍 희술 꾹꾹깍깍 꾹꾹깍깍 소원 주세요 소원 주세요. 수름이가 요새 개충기가 왔는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웃자자고 웃자자고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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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가? 좀 일로 와. 이미 밥 먹어. 좀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양글 댕글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이패드예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애타게 이 녀석을 기다렸는데 방금 배송이 도착해가지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이게 아마 세 번째 아이패드지 싶은데 네 번째인가? 아이패드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에어 샀다가 팔고 또 샀어요. 주위에서 되게 뭐라 하는데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와이파이 모델 512기가로 주문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이패드를 영상 시청 목적으로 샀거든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임 좀 하고 이번에는 영상 편집하려고 샀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로 편집을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막 고퀄리티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 욕심에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려서 편집을 해왔는데요. 3, 4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2박 3일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뾰로롱 이때까지 이 방법을 고수하는 나한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 영상 업로드하면서 저 자신한테 현타가 좀 시게 왔거든요. 아니 6월 중순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그 영상을 8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업로드를 다 못 마친 저 자신한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게으른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노답이다 이러면서 자괴감에 막 비판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재유님을 제가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함께. 아무튼 재유님이 인스타에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강추한다고 스토리를 올리신 거예요. 또 다른 유튜버 분께서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거 너무 편하고 좋다고 간증 후기도 막 보내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할 생각 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좀 고민을 하다가 개가 천선을 해보고자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오늘 아이패드 도착했으니까 파리 영상 컷 편집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얇아져. 저는 실버 컬러로 샀고요. 설명서 들어있고 충전기 지금 사용 중인 케이블이랑 어댑터가 있어서 이거는 킵할게요.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껴둘게요. 짠! 신지모루 액정보호 필름입니다. 필름까지 붙여줄게요. 보통 필름 사면 두 장, 네 장씩 들어있던데 이건 딱 한 장만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좀 엉망진창으로 붙여졌는데 좀 마음 가서는 떼고 싶은데 이 한 장밖에 없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켜볼게요. 자, 켜졌습니다. 한국어가 네. 아이패드를 켰고요. 어떻게 편집할 거냐면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어플인데 iMovie 이걸로 컷 편집을 패드에서 샤샤샤
해가지고 특허 편집한 파일을 맥으로 에어드랍을 해가지고 파이널 컷을 완전 포기는 못하겠어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자막이랑 브금을 넣어서 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iMovie를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이런 방법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유튜버 분들을 믿고 사봤습니다. 와보세요. 얘네 안 들어가. 나연 씨랑 있으면은 어떤 분이든 되게 왕자님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작업 렌즈 뭐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그때 처음 만난 걔는 딱 봐도 LPP 재질의 인자형인데 서울 때도 땡땡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 남자 원래 다 그래 착각하지마 하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착각했구나 싶어서 뭐 스킨십도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그린라이트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 개수인 거 저거 개수예요. 왜냐면 대학에 딱 가니까 거기는 되게 많은 그 기업 사람들이 모여. 사장님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렌지 컬러로 좀 자르고 싶어서 탈색하고 염색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레드에 가까운 레드 오렌지 컬러가 된 거예요. 너무 밝고 이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 색을 다운을 시킨 거예요. 제가 짧은 머리가 편해서 이번에 엄청 짧게 똑단발로 잘랐고요. 제가 유럽 여행 간다고 구입한 빅시아 미니라는 카메라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걱정을 이렇게 들면은 화면이 딱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또 괜찮고 각도 조절만 하면은 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화면도 안 보이는데 막 찍고 왔거든요. 또 돌아오니까 또 얘는 별로 손이 안 가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방콕을 또 가게 된 거예요. 또 여행 가면 또 요거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있는 사설 업체에 수리를 보내기로 했어요. 술은 안 돼. 저는 다시 집에 왔고요. 제가 케이스를 안 사가지고 급하게 또 쿠팡으로 케이스 주문했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찐지모르 제품입니다.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옷을 살짝 갈아입었습니다. 맛탱긴 티셔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가려고요. 내 자신 너무 부지런해진 것 같아. 뿌듯해 버려. 되게 어색하다. 어색해요? 아니 분위기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었을 거야. 먹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먹어요. 반찬을 시켜볼까요? 노룽지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맛있겠다. 오듬나물, 호박잎, 된장찌개 이렇게 세 개를 담아봤고요. 스문스문 간지러워지? 간지러워지? 된장찌개, 모듬나물, 호박잎, 그리고 누룽지밥. 거의 천만 건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유출됐으니 4천만 건이면 거의 전 국민. 야! 정보통신망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며칠 전에 구입한 NST 썬라이트 코튼이 도착했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사가지고 두 개 왔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 밥. 아, 근데 토킹이라고 하니까 뭐라는 거야?